저는 NC 기구개발그룹 소속의 황진규 프로라고 합니다. 탭 S9 시리즈의 방수 관련 구조 및 부품 설계를 담당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개발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우석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정확한 색을 낼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고 세기 때문에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태양빛에 다 가려가지고 저희가 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탭 S9 시리즈를 기획을 하면서 아무래도 야외에서 사용하는 걸 많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최초로 비전 부스터라는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탭 S 시리즈 최초로 방수 방진이 적용되었는데요. 물과 먼지에 대한 걱정 없이 야외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긍정적이지 않나. 탭 S9 시리즈는 IP68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IP 등급이란 IEC라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방수방진 등급이고요. IP68 등급 중에 세 번째 숫자 방진 6등급은 먼지와 같은 외부 분진으로부터의 완전 밀폐를 의미하고요. 네 번째 숫자 방수 8등급은 1.5m의 담수에 30분 동안 노출시켰을 때 문제 없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비전 부스터 같은 경우는 화면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구역마다 알고리즘을 다르게 적용을 해서 기기가 자동으로 주변 밝기를 감지해서 주변이 매우 밝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구간마다 명암비라든지 채도를 최적 조건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방수방진 기능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설계 구조 및 소재가 적용되었는데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수압을 견디고 물로 인한 손상이 없는 점착 소재를 적용하였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실리콘 러버 소재를 적용해서 구현하였고요. 마이크 및 에어벤트 부에는 공기는 통과하나 물은 통과하지 않는 멤브레인 소재를, USB 측 포인트는 우레탄 베이스 소재를 통해서 방수를 구현하였습니다. 탭 S9 시리즈의 모든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고 공기만 통하게 이제 구현을 했는데,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숨은 쉬게 해드릴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제품의 큰 사이즈와 얇은 두께였는데요. 저희가 방수 방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품 사이즈가 기존 대비 커져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신규로 추가되어야 되는 부품도 많았는데, 기존 탭 S8 시리즈 대비 동등 수준의 사이즈, 제품 두께, 그리고 베젤 두께까지 유지하는 선에서 방수 방진을 구현해야만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비전 부스터가 이번 태블릿 모델에 처음 적용을 해서 아무래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야외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밖에서 잘 보여야 되니까 밖에 나와서 확인을 할 때도 그늘을 찾아다닐 수가 없고 햇빛을 오히려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선크림이다. 야외 활동을 나갈 때 꼭 챙기는 게 선크림이잖아요. 안심하고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카멜레온이다. 소비자가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에서 바뀌기 때문에 너무 식상한가요? 선크림이 더 낫지 않나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거 아빠가 만든 거냐고 항상 자주 물어봅니다. 이거 어깨우스?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태블릿과 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뭐 여행이든 캠핑이든 욕실이든 주방이든 등등 이번 제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아마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